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관리관계법규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법령과 관련해서 총뭐 13개 이제 법령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인데, 대표적으로 앞에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여기 이제 세개 법이 문항수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교재 순서에 따라 뭐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뭐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건축법인데, 건축법은 보통 뭐 평균 7문제 정도 출제해야 됩니다. 근데 7문제 중에서 선택형, 뭐 객관식 문제가 4문제가 출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기입형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 선택형, 객관식 문제는 뭐 기존에 출제됐던 분이 이제 출제해야 되는데, 주관식과 관련해서는 뭐 건축법 전 범위에 대해서 다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수업 공부하실 때는 주관식 대비해가지고 직접 뭐 주요 용어라든지 또는 주요 수치와 관련해서는 직접 손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건축법 앞에 이제 총칙, 뭐 건축법상의 이제 용어 정의하고 각종 뭐 기본적인 용어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1번부터 3번까지가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 선택형 문제도 대상이지만, 주관식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문제가 출제될 뭐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용어 뭐 정확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 일단 1번 문제 이제 1번 건축에 관한 용어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행위, 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건축물 이제 이전까지 해서, 자, 그래서 용어 정의 물어보면 다섯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자, 그래서 대상 건축과 관련해서 일단 용어 정의가 출제되면 다섯 가지 행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물의 용도 지금 뭐 29가지가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이제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 자, 이걸 뭐 건축물 용도라 하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거실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실은, 자, 방은 방인데 뭐 용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뭐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 방이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하층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은 일단 건축법상 뭐 주요 용어고, 또한 뭐 지하층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 뭐 이런 부분은 중요 사항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이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정하는 기준, 자, 평균 높이인데, 평균 높이와 관련해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기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건축법상 설계자, 그 다음 공사 감리자, 뭐 건축주, 뭐 이와 같은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자기 책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설계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지금 이제 공사 감리자와 관련해서는 용어, 그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사 감리자는, 일반적으로, 뭐, 자기 책임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그리고 건축설비, 그리고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련해서 확인, 자, 이와 같은 이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품질 관리, 공사 관리,
그다음 이제 안전과 관련된 관리.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 지도 감독하는 자가 이걸 공사 감리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자하고 공사 감리자 두 가지 이제 용어 정의.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설계자하고 공사 감리자는 뭐 주관식으로 해가지고도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용어를 좀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2번 문제에서 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첫 번째 고층 건축물, 이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고층 건축물을 일단 청수 기준하게 되면 30층 이상,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하게 되면 120m 이상인 건축물. 자, 이걸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층 건축물은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것, 여기 이제 기준 두 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에서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된다. 뭐 30층 이상 및 뭐 높이 120m 이상 아니면 이고, 이런 표현 놓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의 요건 갖추면 되니까 뭐 이 부분 기준과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건축의 이제 용어 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3번은 부속 건축물입니다. 자, 부속 건축물도 일단 여러분들 이제 주관식 대비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건축물, 부속 건축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게 나 있는 설명 보면, 건축물의 내부하고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가 된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나 있는 설명은, 발코니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게 이제 설명 틀렸고, 원래 이제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하고,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 뭐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와 같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된 건축물하고, 자, 분리가 된, 이와 같은 이제 부속 용도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이, 자, 이게 이제 부속 건축물,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하청, 좀 이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이 된 경우, 대지에 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멸실과 관련해서 원인, 뭐 천재지변, 또는 뭐 재해 등에 의해서 멸실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원인 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 3번 일단 뭐 용어 정의입니다. 그 1번 건축에 관한 내용 뭐 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는 뭐 리모델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뭐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이제 노화 억제 또는 뭐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증축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또는 개축과 관련된 행위. 이게 이제 법에서 리모델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대수선은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선 자체도, 자,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그 문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 설비,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뭐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건축설비 설치, 공작물 축조, 뭐 이와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어 스스로 이제 공사를 하는 자가 건축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청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요건, 자,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금 그게 4번, 층수는 30층 미만, 30층 되진 않지만,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높이 요건이 해당되니까,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그 부분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그리고 복, 차양, 뭐, 옥의 계단은, 건축물의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구조부는,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복, 지붕털, 그리고 주계단. 여기 나 있는 6개 부위가 여기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나 있는 것처럼 사이 기둥하고 최하층 바닥, 그리고 차양, 옥의 계단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거기에 나 있는 대상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설명, 그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4번 문제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 5번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보시면, 다음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뭐,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좀 규모가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12개 용도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2개 용도와 관련해서 쓰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는 6개 용도, 그리고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이제 청소와 관련해서, 즉, 용도하고 관련 없이 청소가 16층 이상이면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나 있는 용도 중에서,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운설 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련된 용도와 관련해서, 그 용도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기 용도 6개입니다. 문화 집회 시설하고, 그 다음 종교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그 다음 이제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운수시설, 그 다음 이제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6개 용도와 관련해서는 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또 다중이용 건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6개 용도가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6개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고, 만약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또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번에 보시면 그 5번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관광숙박시설 나있죠. 자, 그러면 5000제곱미터가 되면 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고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냐?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에서 이제 5번, 그게 이제 답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있어서는 문화집회시설과 관련해서 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근데 문화집회시설 용도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과 관련해서는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5번에 4번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8000제곱미터인
동물원 나있죠.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뭐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5번에 보면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하인데 16층 이상이면 건축물의 이제 용도하고 관계없이 각각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준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성격 좀 정확히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뭐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이제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붕하고 벽 또는 지붕 또는 지붕하고 기둥 여기 뭐 두 가지 이제 요건 갖춘 뭐 그와 같은 이제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자, 우선 6번에 1번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해서 제외되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은 문제 7번하고 이제 또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급수, 급탄, 뭐 급유 시설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인 건축물,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3번 뭐 고속도로 통행용 신수시설, 그 다음에 이제 계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기대 있는데 뭐 그와 같은 시설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되는 대상 지역, 뭐 용도 국토개법상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거나, 그다음에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 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행정 단위가 동화하고 법인 지역은 건축법 규정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뭐 지구 단위 개구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전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건축법 전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3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지에 도시공계획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공계획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지금 이제 그 외에 나 있는 뭐 도시공계획설, 뭐 도로나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건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하고 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뭐 지붕, 벽 또는 기둥,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까지 해서 건축물 범위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딸린 시설물에는 그게 나는 것처럼 뭐 공작물이라든지 시설물 뭐 이런 분도 건축물 범위에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이제 5번이고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는 뭐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닌 건축물 단위인데 그게 4번 지역자치센터, 뭐 지역자치센터가 종전 뭐 동사무소입니다. 그 동사무소는 건축법 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번에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하고 9번 문제는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뭐 세부 용도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번 16회 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0번은 또 17회 때 시험 문제고, 자, 그래서 8번, 9번, 10번 뭐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거기에 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또 이런 시설은 주택에 설치가 되면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해당되는 주택, 뭐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걸로 봅니다. 단지 노인복지주택만 여기서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휴게의식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걸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관련해서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기준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걸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걸린생활시설로 본다. 지금 딱 300이죠. 그러면 여기 3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제2종 걸린생활시설로 본다. 자, 그래서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1종 걸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학원 또는 무도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끝에 명칭에 뭐 학원 붙어 있어도 교육연구시설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 학원과 관련해서는 위락시설로 해서 각각 분류가 됩니다. 3번 거의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집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뭐 관람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마장에 관람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람장입니다. 이와 같은 관람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집회시설. 그 다음에 5번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 자체는 제1종 걸린생활시설이고, 의료시설은 주로 이제 병원에 해당되면 의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도 건축물 용도고, 기숙사와 관련해서 나와야 된다. 기숙사는 학교, 용도가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원들을 위해서 쓰고, 한계동의 공동 취사시설, 뭐 일반적인 이제 취사시설이니까 부엌이죠. 그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이다. 즉 공동 취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세대수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기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오늘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 식품 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려면 이때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미만일 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딱 1000제곱미터죠. 딱 1000제곱미터니까 용도, 판매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좀 전에 봤던 거, 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300제곱미터면 2종 걸린생활시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그리고 통신용 시설입니다. 뭐 이런 용도와 관련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뭐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정수장, 뭐 양수장 등의 용도입니다. 뭐 이와 같은 용도면 2종 걸린생활시설이 아니고 1종 걸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4번 고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연장과 관련해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집회시설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걸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용도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는 뭐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각각 이제 주요 기준 여기에 대해서 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10번 제2종 걸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나이인데, 그게 1번 미용원, 그리고 3번 마을회관, 그리고 4번 변전소, 그리고 5번 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 해당되는 건 제1종 걸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 이제 2번 독서실 나이인데, 독서실이 제2종 걸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물 용도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뭐 공작물과 관련해서 공작물의 이제 설치, 즉 축조와 관련해서 시장구조청장한테 신고하는 신고 대상과 관련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높이 기준에서 2m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3m를 넘는 경우, 그리고 5m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6m를 넘는 경우. 자, 그리고 높이 8m와 관련해서는 8m를 넘는 경우하고 8m 이하인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합계 기준에서 지하 대피 시설과 관련해서는 면적 30제곱미터 각각 넘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설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게 보시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 어떻게 되어 있는데, 높이 8m와 관련해서는 8m 넘는 경우는 고가 수조와 관련해서는 8m 넘을 때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외벽이 없고 철골 조립식 등의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이때는 높이가 8m 이하까지가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번 높이 2m를 넘는 옹벽 기준인데, 뭐 2m는 담장하고 옹벽 두 가지 2m 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하 대피호죠. 지하 대피호는 바닥 면적 합계 3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그리고 3번 높이 8m를 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 자, 이 두 가지는 높이 8m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m 넘는 경우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5m를 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태양광,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이건 5m 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5번, 각종 뭐 철탑과 관련해서 높이 4m 넘는 경우가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공작물 축조와 관련해서 신고 대상, 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부터 해서 14번 문제까지는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법상의 건축은 신축,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재축, 이전. 여기 다섯 가지 행위가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보시면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했다. 뭐 기억은 여기 신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언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청수를 7층으로 늘렸다. 뭐 청수가 증가됐으니까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티과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디귿은 뭐 재해 등에서 이제 멸실한 경우, 즉 재축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를 옮겼다. 리얼은 여기 이전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가지 다 건축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황에서 주된 건축물 축조하면,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건 신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건 신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연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때는 정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기둥하고 보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은 개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축물 일부 철거와 관련해서는 개축에 해당되는 일부 철거와 관련해서는 지붕, 보,
지붕털, 기둥. 자, 여기 이제, 기둥, 복. 기둥하고 복, 지붕털, 그리고, 기둥하고 지붕하고 지붕털, 그리고 내력벽, 여기, 네 개 부위 중에서 세 개 이상 철거를 했을 때가, 이때가, 개축과 관련해서 일부 철거, 여기 범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보기에 나 있는 건, 철거 자체가 기둥하고 보를 해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기둥하고 보를 해체하고, 종전 범위, 존정 범위 내에서 같은 규모를 축제했다. 그러면 이거는, 개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수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일부 철거에 따른 대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 여기 네 개 부위 중에서 몇 개 부위 이상이 철거된, 세 개 이상이 이제 철거돼야 돼서. 그래서 지금 3번. 3번은 이제 일부 철거에 따른 개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이 된 경우,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 것은 재축이다, 기대어 있는데, 4번에 나 있는 설명이 재축 관련된 오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기대어 있는데,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하면 이건 이전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구분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에서 이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4번 마찬가지로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 1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이 아니다. 건축은 여기 다섯 가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이건 이전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대지에 종전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은 개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또는 해체를 하고 같은 범위에서 지으면 개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봤던 거, 이거.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했다.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또는 변경한 건 대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대했는데, 대수과 관련해서는 내력벽, 변면적,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여기 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15번은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5번, 16번 문제는 대수선인데, 대수선도 일단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잘 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일단 대상이 8개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복, 지붕털, 그 다음에 주 계단 등과 관련해서, 해체를 하거나, 청소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자, 그다음에 이제 다우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경계벽을 해체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 자, 그다음에 이제 외벽과 관련해서 외벽의 마감 자재와 관련해서 해체하거나 정설, 그 다음에 외벽과 관련해서 외벽의 벽면적,
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자, 이런 행위가 각각 대수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번 보시면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 기억 내력벽을 정설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고 변경해서 나와야 된다. 내력벽을 일단 수선 변경 벽면적 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여기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은 뭐 수선하고 변경은 각각 대수 3개 이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이 부분 물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기둥을 정설 또는 해체하거나 뭐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그리고 디귿 보를 정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그리고 리얼 지붕털 수선 정설 해체 수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미연 미간지구에서 바닥 또는 벽을 정설 또는 해체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기대 있는데 미간지구와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 또는 수선 변경한다 기대 있는데 자 이건 목적이 방화벽 등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가 대수선이고 미간지구와 관련해서는 이게 관련이 없죠. 그래서 해당사항 없는 것 5번입니다. 미엄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4번.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정설 또는 해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벽입니다.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마감 자재 등과 관련해서 해체 정설이죠. 자, 그래서 4번, 그 부분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